오늘은 진짜 바빴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 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3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주 정현 씨는 수원의 승리 예측 성공, 그리고 저는 광주 경기의 승리 예측에 성공하면서 네. 저희가 절반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정현 씨 좀 축자라는 느낌 들어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 두 경기 맞춘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이거 축자라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또 네 경기 집중해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파비오 H님, 심재범님이 혁혜 컴백을 응원해 주셨어요. 아, 몇 안 되는. 둘. 네.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화이트블루님께서 미안해 혁혜, 암소리 혁혜, 네, 하나도 안 들려. 네, 5분 동안 내내 누나랑 리듬 맞췄다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내뱉는데 네. 이제 하나도 안 들리다니요. 네. 오늘도 5분 동안 그냥 저랑 리듬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최종님께서 이정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운 한번 띄워주시죠. 이. 네, 이 세상에서. 오. 정. 정말 지덕체를 모두 갖추어 이렇게. 현. 현장 분위기를 내주는 혁혜! 뭐야? 뭐야? 매기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길 원하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바빠질 예정이에요. 저희가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픽에 이제 알팀의 픽도 하나 더 하고요. 네. 네, 그리고 K리그2 한 경기 프리뷰까지 저희가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오늘 빠르고 네. 치열하게, 짧지 짧고 치열하게 네. 오늘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에 대한 프리뷰는 고정 댓글란에 남겨둘 예정이니까요. 댓글란도 꼭꼭 확인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5분이 준비되어 있죠. 네. 피디님 프리뷰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수원대 서울 슈퍼매치. 그렇죠. 슈퍼매치입니다. 네, 파이널 B에서 펼쳐지는 슈퍼매치. 수원 5승 6무 11패 11위. 지난 라운드 강원에게 역전승하며 4경기 만에 승점 3점을 확보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은 7승 3무 11패 17위. 그냥 7위. 네, 대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일으켜서 파이널 A에 진출해 실패한 FC 서울입니다. 파이널 B에서 펼쳐지는 슈퍼매치. 슬퍼매치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네, 통산 전적 수원이 32번 승리, 무승부 24번. 서울이 35번 승리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수원 승리 없고요. 무승부 4번. 서울이 6번 승리. 수원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20번 승리, 무승부 9번. 서울이 14번 승리, 수원의 우세.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수원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서울이 1번 승리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양 팀의 맞대결. 혁혜의 픽은 지난 10경기 전적 데이터를 반영해 FC 서울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한승규 선수입니다. 정현수 픽은 뭔가 이길 것 같은 수원입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염기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팀의 픽은 홈 경기 5위로 보이는 수원의 승리 픽했고요. 고승범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았습니다. 이어서 성남대 인천의 네, 성남대 인천의 맞대결입니다. 5승 7무 10패 9위. 광주의 경기에 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한 성남. 최근 3경기 1무 2패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인천은 4승 6무 12패 12위. 지난 경기 울산에 패했지만 최근 5경기 2승 6무 2패 승점을 쌓아가면서 생존 본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은 성남이 17번 승리, 무승부 20번, 인천이 8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성남이 3번 승리, 무승부 5번, 인천이 2번 승리했습니다. 성남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6번 승리, 무승부 13번, 인천이 4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이 1번 승리, 무승부 2번, 인천이 1번 승리했습니다. 양 팀 다 한 골씩밖에 기록을 못했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이 1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 승리 없습니다. 파이널 페이 팀들이 이제 생존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팀인데요. 혁혜 픽은 저는 무승부. 양 팀의 골키퍼 이태희 선수와 김영광 선수의 선방 쇼가 기대됩니다. 정현수 픽은 성남. 조크엘 선수는 나상우 선수. 아, 그렇군요. 알티맨 픽은 인천 승리. 주목해야 될 선수는 김대혁 선수인데 이유는 어머니가 헤어컷을 하면 골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네, 부산대 강원의 경기 정현수 픽입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 승점 석점이 절실한 부산입니다. 파이널 A 진출에 가장 유리한 위치였지만 수원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파이널 B에서 맞이하게 된 강원입니다. 통산 전적 부산이 9번 승리, 무승부 6번, 강원이 3번 승리, 부산에 우위고요. 최근 10번 전적은 부산이 5번 승리, 무승부 3번, 강원이 2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부산이 4번 승리, 무승부 3번, 강원이 1번 승리하면서 부산의 우세.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없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부산이 1승, 강원이 1승, 사이좋게 나눠가졌습니다. 다시 2부 리그로 갈 수 없는 부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강원의 맞대결인데요. 저는 통산 전적의 우위를 보이는 부산의 승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이동준 선수를 뽑겠습니다. 네, 혁혜 피는 저는 순위에서 좀 위에 있는 강원의 승리. 퐁당퐁당 승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기지 않을까. 주목해야 할 선수는 김지현 선수를 픽하겠고요. 알티밋 픽은 무승부 픽입니다. 호물러 선수의 발끝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상주대 전북 파이널 A. 네, 상주대 전북의 맞대결. 상주 11승 5무 6패 4위. 지난 라운드 포항과의 난타전 끝에 패배한 상주. 그리고 전북은 15승 3무 4패 2위. 울산에게 승리 후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북입니다. 이제 선두 승점 차이는 2점 차. 통산 전적은 상주가 2번 승리, 무승부 4번, 전북이 16번 승리. 전북이 압도적인 우위. 최근 10경기 전적은 상주가 2번 승리, 무승부 1번, 전북이 7번 승리. 상주 경기 상대 전적은 상주가 1번 승리, 무승부 4번, 전북이 5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상주 승리 없고요. 무승부 없이 전북이 3번 더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상주가 1번 승리, 전북이 1번 승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전북과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좋은 분위기 상주의 맞대결. 혁혜 픽은 모든 데이터의 우위로 보이고 있는 전북의 승리 픽. 주목해야 될 선수는 전북의 공격 포인트를 책임지고 있는 한규원 선수입니다. 저도 전북의 승리. 전북의 네. 날카로운
올라온 턱 구스타보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RTP 픽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기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대구대 울산의 맞대결 전승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맞나요?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지만 네. 최근 3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네. 대구였고요. 이제 전북과의 승점차는 2점 우승을 위해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울산입니다. 통산 누적 대구와 6번 승리 무승부 12번 울산이 25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대구 승리였고요. 무승부 4번 울산이 6번 승리했습니다. 대구 홈경기 상대 전적은 대구가 6번 승리 무승부 4번 울산이 10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 승리였고요. 무승부 3번 울산이 1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 승리였고요. 무승부 1번 울산이 1번 승리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원하는 대구 FC 리그 우승을 원하는 울산의 맞대결. 저는 당연히 울산의 승리 김도훈 감독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승부 픽 중요한 경기에선 베테랑 대한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R팀도 대구의 승리 R팀도 대안을 주목했습니다. 몇 분 남았나요? 네, 포항대 광주의 경기. 네, 포항대 광주의 맞대결. 포항 11승 5무 6패 3위. 최근 5경기 4승이면 최고의 분위기 포항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광주 6승 7무 9패 6위. 팀 창단은 파이널 A 진출. 구단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통산전 포항 11번 승리 무승부 6번 광주 승리 없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포항이 7번 승리 무승부 3번 광주 승리 없습니다. 포항의 상대 전적 포항이 6번 승리 무승부 3번 무승부 광주 승리 없고 지난 상대 전적 없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포항이 1번 승리 무승부 3번 광주 승리 없습니다. 천안정부대 포항 그리고 파이널의 경쟁을 보여야 하는 광주입니다. 저는 포항이 승리. 저는 헤드트릭과 팔로 트리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포항의 승리. 저는 송민규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팀도 무승부 패 주목해 주세요. 윌리엄 선수 픽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FC 대 서울이. 네, 서울 FC 서울이 이겨내면 돼요. 지난 우승에 2연승으로 서울 FC 리그 선두 제휴와 실점 2점 차입니다. 서울이 현재 승화 플레이오프에서 하이드로만 보유. 지난 우승에 좋은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통산 수원이 8번 승리 서울이 5번 승리. 네, 지금 10경기 현재 수원이 5번 승리 서울이 현재 3번 승리. 서울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5번 승리 서울이 2번 승리. 지난 상대 전적은 서울이 1번 수원이 1번 승리 서울이 현재 1번 승리. 우승 수원자 상대 전적은 수원 FC가 2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저희 수원 FC 수원 FC의 승. 야 가야돼 가야돼 집 가야돼 야 이거 힘들겠다 이거 안 되겠다.